자, 안녕하세요. 알량 동작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알량 리뷰예요. 기본적으로 알량 리뷰인데 쥐랩 녹십자 수의약품에서 만든 자회사거든요. 쥐랩 아무래도 좀 믿음이 가잖아요. 일반 샵에서 만든 제품보다야 당연히 이렇게 대기업 큰 기업에서 만든 이런 약품들이 좀더 믿음이 가잖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둘이 비교를 할 건데요. 알량 리뷰는 자체적으로 다 내손내산입니다. 다만 제가 한 3년 전쯤에 푸디홈에서 푸디바이트를 조금 협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푸디바이트 약 제품을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제 주관적인 생각만 있고, 사실 약품의 상세 비교를 위해서는 뭐 제가 몇십 마리씩 이거를 먹여가면서 물개증가 뭐 폐사율 이런 걸다 비교를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영양제 뭐가 더 좋냐 안 좋냐가 판단 가능한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할 거면 제가 거기 영문으로 들어가야지 유튜브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재미랑 실용성, 뭐 퀄리티 좀뭐좀 디테일함 이런 걸 위주로 그냥 리뷰를 할 거고요. 이번 영상엔 동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제가 동물 역할로 좀 나올게요. 일단은 한번 비교를 봐. 뭐부터 해볼까요? 비타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비타민이고, 푸디엄은 내가 뜯어놓은 게 있어. 그걸로 해야죠. 요새 돈도 잘못 버는데, 내가 먹는 걸로 해야지. 일단은 제가 이거 푸디비타, 일단 이거 녹십자 이거 기술 엄청 마음에 듭니다. 이 건조제 좀 뭐랄까 그 있잖아요, 그 습기 제거제, 그게 뚜껑이 달려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원래 이런 데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털다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뚜껑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거 디테일 점수 1점 추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푸디웜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입자. 제가 푸디웜 거 비타민하고 칼슘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싸고 이거 입자가 고와서. 입자 고운 게 진짜 큰 메리트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험용 손뼈람입니다. 손뼈람이 정말 있으면 좋고. 아이고, 나 이제 누웠네. 흔들어 볼게요. 대충 흔들면은 푸디엄 비타는 완전히 잘 묻죠. 완전히 비타민에 쩔은 게 됐습니다. 이것도 흔들어 볼게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묻긴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잘안 묻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살짝만 지나도 다 떨어져 나가고, 묻음에 좀 묻은 양이 좀 달라요. 이거는 살짝 겉에 묻어 있는 정도라면 얘는 완전히 범벅이 돼 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물이 바로바로 먹었을 때 사실 이것도 바로 상관이 없을 텐데, 동물 사육장에 좀 풀어놓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비타민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이 부분은 좀안 좋아요. 살짝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녹십자 거는 살짝 크레를 위해서 좀 슈퍼푸드에 섞는 거에 좀 중점을 두지 않았나. 저처럼 이렇게 좀 더스틱 위주로 하는 사육자한테는 푸디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편의성이고 성분에 따른 그 비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냄새. 이거 푸디 웜거는 살짝 그 냄새 나요. 다시다. 뭔가 먹으면은 되게 감칠맛 날것 같은. 다시다. 살짝 색깔도 다시다 색깔인데, 진짜 냄새도 다시다야. 푸디 웜거는 그냥 뭐, 과자 냄새 납니다. 이것도 먹음직스러운 냄새야. 보세요. 살짝 흔들었는데, 이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죠, 가루가. 이거는 그대로 범벅이 되어 있고요. 뭐, 이 차이는 있어요. 일단은 단순히 발림성이 나는 차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호성으로 하면은 사실 푸디비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더 약하거든요. 아, 푸디비타래. 쥐랩 비타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냄새에 좀 의존을 하는 애들이나 맛에 의존을 강하게 하는 애들은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발라주시면 붙어버려요. 푸디비타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하다 보니까 냄새에 따라서는 붙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고요. 다음은 락토. 근데 락토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앞서, 저는 손님분들이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시면 락토 쓰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히 평면 락토로 얻는, 유산균으로 얻는 효과보다 디메리트가 더 강해요. 사실 평면들은 설사는 뭐 어쩔 수 없고, 대부분 평면들을 먹이는 이유는 이거 변비 때문이에요. 근데 변비는 사실 미지근 분에 조금만 수영을 시켜줘도
잘 해결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디메리트는 양서류, 특히 풍면은 이거 락토 좀만 많이 먹잖아요. 바로 죽어요. 진짜 급사합니다. 당일날 죽어요. 하다 보니까 사실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건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손님분들한테는 빅맨 락토 추천해달라고, 손님분들이 질문하시면은 그냥 먹이지 말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단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 쥐랩은 제가 부스를 갔다 왔어요. 쥐랩 부스에서 여쭤보니까 사용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 리뷰 영상에 뭐 팩맨 키운 사람만 보는 건 아닐 거니까 한번 기술 해보자고요. 자, 오! 자, 이것도 플러스 1점 드립니다. 이게 푸디 락토도 건조대가 위에 들어있어요. 이거 플러스 1점 드립니다. 18,000원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정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주변에 샵에 안산에 에그머니나 오픈했을 때 그래도 빈손으로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살았거든요. 사실 잘 안 써요 저희도. 일단은 가루, 입자 아주 곱고요. 냄새는 거의 무향이에요. 거의 무향이고요. 무향 이거 플러스 1점 드립니다. 맛도 볼까? 맛은 보지 맙시다. 괜히 병남았으니까. 이것도 건조제는 위에 있고요. 이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까서 자 이렇게 슈퍼푸드나 이런 데 배합을 하는 거고요. 솔직히 이것들은 제가 개구리 먹일 때 쓴 적이 없어서 항상 슈퍼푸드나 이런 데 슈퍼푸드에 배합만 해봐서 발림성은 둘 다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진짜 발라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뭐라 해야 하냐, 쥐랩 락토는 냄새가 엄청 강해. 이건 무향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진짜 과일향, 파인애플향.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혓바닥 한번 낼름거리고 싶은 그런 냄새가 나요. 살짝 크레가 빙의하는 그런 향이 나고요. 이 부분은 동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칼레도니아 개코 같은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좋아하는 개코들은 오히려 가산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이 향을 별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발림성 한번 봅시다. 손가락이 또 오늘 열일하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발라놓은 손가락이들은 제작진이 맛있게 먹지 못하고 제작진의 동물들이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둘 다 비타민제보다 발림성이 안 좋아요. 잘 안 발려요. 사실 이거는 그로싱에서 먹이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염두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충식 같은 걸 위주로 하는 동물들은 그로싱을 어쩔 수 없이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둘 다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이 발림성이 둘 다 안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기로는요, 뭐 다른 충식이나 이런 거 하는 동물들한테는 푸디 웜꺼 푸디락토를 권장드리고요. 뉴칼레도니아 개코나 이런 애들은 이거 쥐랩꺼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쥐랩꺼는 오래 먹여도 상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용량 사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해도 조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물질이나 습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전 아까 영양제로 제가 쓰는 거 이거잖아요. 보통 샵들에서는 대용량 쓰는데 왠지 아세요?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오염도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먼지 뭐 간혹가다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이고 습도도 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이거 쥐랩 거 이 캡슐로 대해서 확실히 변질이 제일 적을 것 같아서 이것도 플러스 1점 드립니다. 영상 너무 길어지겠네 이거?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칼슘으로 갑시다. 칼슘 이거 디자인 멋있어요. 일단 뭐 칼슘에서 근데 실제 쥐랩에서 하는 말 중에 막 이거에 통합 분말이 들어있다. 초록잎 분말, 통합 분말. 초록 통합이 관절이 좋거든요. 저도 관절이 안 좋아서 초록 통합, 뭐 관절 팔팔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이게 과연 동물들한테도 이상이 없는지. 모두 사실 이게 동물이라 해봤자 그냥 파충류 하나가 아니잖아요. 도마뱀, 뱀, 개구리 뭐 다양한 동물들이 다 먹는데 과연 이게 얘들한테도 효과가 있으며 이상이 없는지까지도 연구가 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쥐랩 녹십자 건데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긴 하겠죠. 일단은 이거 당연히 뚜껑에 있는 거 너무 많이 뿌렸다. 요새 돈도 못 버는데 이런데 칼슘 실험하는데 너무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귀뚜라미들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또 비타 뿌릴 뻔했네. 아, 이미 뿌렸잖아. 아, 통화 갖고. 자, 칼슘, D3. 둘 다, 아, 얘는 D3가 포함된 제품이네. 일단은 근데 이거 양이통도 아마 D3가 포함된 제품일 거예요. 뭐, 일단 성분표는 박스에 써져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고요. 여기는 성분표가 뒤에 써져 있네요. 자, 일단은 제가 그 푸디엄 거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까부터 설명하지만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입자가 곰기에 발림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슈퍼푸드나 팩맨푸드에 배합할 때도 입자가 곰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한번 흔들어 섞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칼슘제도 당연히 푸디엄계 입자가 고와서 발림성은 훨씬 더 좋으나 칼슘제만큼은 푸디엄 쥐랩 것도 크게 뭐 딸리지 않는다 느낌이 받고요. 이거는 지금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제가 쓸 때도 이 부분 느꼈어요. 비타는 다 떨어져 나가는데 이건 안 떨어져 나가더라고. 사실 실험 전부터 별걸 알고 하는 거라 조금 그렇죠. 일단은 그렇고요. 냄새 한번 맡아보죠. 냄새는 저 둘 다 안 맡아봤어요. 냄새는 일단 둘 다 무향이에요. 이거 냄새 무향 이거 되게 좋습니다. 동물들한테 괜히 좀 거부받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향이 좀 좋고요. 일단 오늘 실험한 것들은 오늘 동물들한테 먹일 예정입니다. 제가 일단은 조금 결론을 내볼까요? 아, 네 번째. 얘들아, 다 모여봐.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칼슘제는 버스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푸디 칼슘을 권장드리고요. 일단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보자, 몇 그램이니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50g일 거예요. 50g 맞네요. 이게 50g에 6,000원. 이거는 80g인가 이게? 80g에 22,000원. 가격이 지금 이 줄액게 2배 이상 비싸거든요. 뭐 그만큼 성분이 좋거나 그런 게 있긴 할 건데, 일단은 단순 발림성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곤충 버스팅 하신 분들은 푸디 걸 사용권을 드리고요. 뭐 그런 거 굳이 상관없이 이렇게 버스팅 위주로 사료의 배합 위주로 하신다면은 줄액과 괜찮을 것 같고요. 가성비로 하면은 푸디께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성분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쓸 때 사용자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사용자가 성분을 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는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고 비타로 넘어가 보자고요. 비타는 진짜 압도적으로 갈립니다. 비타민은 곤충이나 이런 먹이 더워싱할 거면 무조건 푸디께 나은 것 같고요. 쥐랩 거는 버스팅이 너무 잘 안되고 얘들이 좀만 움직이면 다 떨어져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막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푸디엄 거 비타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묻어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한테 더워팅할 거는 푸디비타가 압도적으로 좋다 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성비도 압도적으로 푸디비타가 좋다. 하지만 이렇게 더워스팅이 아니라 배합을 할 때는 푸디비타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성비는 당연히 푸디비타가 훨씬 더 앞서지만 성분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물론 영양학을 오래 공부하긴 했으나 뭐 사실 그 사람 영양학하고 이거 영양학하고 같나, 이게 뭐 성분이 얼마나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쓰라면 이거 쓸 거예요. 왜냐, 믿음이 가잖아. 이게 푸디엄께 믿음이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녹십자의 그 이름값이 있잖아요. 녹십자에서 뭔가 허투루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저는 쓰라면 이거 쓸 건데, 그래도 더 곤충류나 이렇게 먹이 곤충한테 더 쓰는 때는 푸디 거 쓸 겁니다. 하고 저도 크레를 키우잖아요. 크레를 키울 때는 저는 배합할 때 크레 슈퍼푸드나 팩맨푸드에 넣을 때는 저도 이 녹십자 걸 쓸 것 같고요. 곤충한테는 이거 쓸 겁니다. 락토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신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저는 양서류 브리더로서 양서류한테 락토 들어가면 진짜 많이 잘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서류한테 써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그래도 리뷰하는 자리니까 써보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이거 칼슘이잖아. 이게 일단
락토거든요. 일단은 제가 푸디엄 제가 자꾸 여기가 너무 더워서 제가 더위 먹었나봐요. 자꾸 말실 질환에 이거 G랩에서는 답을 받았어요. 개구리한테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그래서 지금 일단 팽면을 한판 먹여보자고요. 만약에 이거 먹였다가 문제 생기면은 저 따질 겁니다. G랩 여러분들. 자, 알량농장입니다. 이게 영상 편집하다 알았는데 락토를 먹이는 부분이 잘렸어요. 이게 갤럭시로 찍다 보니까 일시정지 버튼 있잖아요. 일시정지하고 작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일시정지 누르고 재생을 안 누르고 영상 혼자 떠들기 있었더라고. 일단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냥 말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G랩 거를 먹였을 때 얘가 한 두 번 정도 뱉었어요. 아무래도 육식동물이다 보니까 과일량이 강한 거든 좀 거부감이 있었나 본데 그래도 뭐 두 번 정도 뱉다가 세 번째 먹으니까 주니까 다시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좀 향이 강한 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긴 하나 뭐 그래도 정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정도인 것 같고요. 얘는 좀 흘렸어. 그래도 뭐 아프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팽맨 괜찮니? 촬영하다가 떨어져 버렸네요. 팽맨 만지실 때는 이렇게 손이 눈앞에서 가면 먹인 줄 알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팽맨은 이 손의 뒤에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입가를 툭툭툭툭툭툭툭 계속 쳐도 안 물어요. 왜냐, 먹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팽맨이 사나워서 사람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먹인 줄 알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핸들링 하실 때는 손이 꼭 눈 뒤에서 이렇게 가게끔 이러면은 절대로 물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절대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뭘 해도 물릴 사람들은 물리고 뭘 해도 물놈들은 물리긴 하는데 팽맨들은 일단 사나워서 사람을 묻는 일은 없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본편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자, 해서 일단은 G랩과 락토는 팽맨한테 먹여준다는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먹여본 거고요. 락토, 푸디락토는 제가 먹여보진 않을게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안 해서 답을 못 받았어요. 괜히 불안 요소가 있는 건 안 먹여줄게요. 하고 만약에 이렇게 답을 받았지만 얘가 그래도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물리는 것 봐. 전 나 못 물어, 엄마. 일단은 그 얘가 변비가 있는 개체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먹음으로써 뭐 좀 소화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뭐 설사도 잘 안 하고 그런다 싶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길어지겠네? 근데 뭐 간만에 길게도 되죠. 자, 영상 마치기 전에 한번 물려줘야지. 몰았으면 이제 가. 팽맨한테 물려도 별로 안 아파요. 그래도 안 물리게 조심은 하세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번외편 하나 할까? 번외편으로 곤충가루 들어가자. 제가 이제 곤충가루를 쓰는 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푸디크리하고 이거 JIF 겁니다. 요새 뭐 얘기가 많은데 푸디크리하고 JIF 거. 근데 저는 일단은 곤충가루는 JIF 것만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는 입자도 크고 습기가 살짝 있어서 지들끼리 뭉쳐요. 근데 JIF 건 건조하고 냄새도 완전 커피 냄새다. 이거 진짜 여러분 한번 기회되면 맡아보세요. 진짜 커피 냄새다. 이거 뜨거운 물에 타서 하면은 진짜 커피 될 것 같아요. 냄새가 진짜로 커피 냄새랍니다. 이거 그 살짝 믹스커피 냄새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회되면 맡아보세요. 하고 이거는 입자가 고와서 사실 곤충가루를 더스팅하는 경우는 없어요. 곤충한테 곤충을 왜 더스팅해. 이거는 제가 어린 개구리들 사료 배합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거는 좀 배합이 잘 안 돼요. 물에 잘 섞이지도 않고 좀 이제 오돌토돌하다 보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곤충가루만큼은 JIF 걸 사용하고요. 뭐 이거는 슈퍼푸드에 섞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슈퍼푸드에 괜히 좀 까끌까끌하면은 애기들 중에 막 붙어버리는 일 있잖아요. 싫어하는 애들. 그거는 JIF께 좀 예방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푸디크레이는 구조라니고 이거 로커스트 파우더는 메뚜기 가루입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솔직히 말해 제가 답은 못하겠어요. 저는 뭐 사실 이 영양학적으로 뭐 더 뛰어나다 이런 것도 사실 동물에 따라 다른 거라서 너무 사람 기준으로 좀
잡혀있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다 끝나가는데도 어, 양쪽 사 퀘싱제는 다 몸에 잘 묻어있고요. 이거 사실 이거 GDP타는 그냥 다 떨어져 나갔어요. GDP타는 그대로네요. 자, 일단은 아 뭐야, 나 정리하고 있었는데 좀 딴 길로 생긴 것 같다. 뭐 일단은 마지막, 자, 어디까지 정리하고 있었냐. 아 그래, 락토 정리하고 있었지. 그래서 락토는 그냥 개구리와 때는 일단은 둘 다 권장드리지 않고 이거는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하고 이제 영상은 마쳐볼게요. 진짜 최종 정리. 아, 곤충류에 더 승할 거면은 그냥 푸딕기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칼슘제만큼은 별 차이가 없어요. 칼슘제는 그냥 원하시는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칼슘제는 양쪽 사 제품 다 됐어요. 근데 비타민만큼은 더스팅 할 수 있으면은 어, 푸딕게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리고, 락토는 뭐 더스팅은 둘 다 안 좋아요. 근데 어, 뉴칼레도니아 같은 이렇게 사료에 좀 배합을 한 경우에는 푸딕 어 이거 락 드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랩게 이게 과일 향이 강하다 보니까 화인의 분량이.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할 때도 사실 이 락토 이거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한 통 사잖아요? 크레 한 10마리 키운다는 가정하에 난 2년 써도 반도 못 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면은 좀 더 장기간 사용하기 편한 드랩게 낫지 않나. 근데 드랩게 훨씬 비싸요. 양 대비. 그냥 잭 엄청 쳤거든요, 이거.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영상인 수거비스라고 개구리들 몇 마리 좀 수거볼게요. 아, 오늘 영상 너무 즐겁겠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영상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알량농장에서는 영양제는 푸디원법밖에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알량농장에서도 이 주랩걸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뭐 입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만 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조금 사용을 해보고 싶으시면 놀러와서 좀만 달라하세요. 조금씩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